종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된장을 이용해서 무침을 하는 법, 그 다음에 고추장을 이용하는 법, 고춧가루를 이용하는 법, 그렇게 해서 물론 소금이나 간장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시지만 오늘은 된장, 고추장, 간장, 그냥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맛은 어느 한 가정의 진짜 기본적인 맛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각 가정마다 조리를 그 장을 담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가정에 내림 손맛이 장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해에 장맛이 안 좋아지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때요? 어느 공장에서 어느 회사에서 맛있는 간장이 나오나 그죠? 어느 된장이 나오나 그래서 직접 못 담그는 그런 가옥 구조라든지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어느 회사 제품을 잘 선택하느냐로 여러분이 지혜고 손맛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용하는 장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서 담그시는 분 계세요? 장 담그시는 분? 그러니까 선택. 그러니까 선택하는 장은 제가 해외에서 보면 고추장, 고춧가루는 많이들 묻혀요. 그런데 된장은 정말 한국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적인 그 한국 음식점에 가면은 조금 손맛이 있는 가정에서는, 식당에서는 된장 무침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고추장 무침, 한국이다 고춧가루 맵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된장 무침인데, 물론 집에 된장이 맛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간장을 빼고 나서 된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영양적인 면에서 간장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발효 음식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요. 오늘 얼갈이 된장 무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무침, 여기 된장 무침 양념 해주세요. 그래서 얼갈이는 여기 지금 제가 한국에는 크지 않은 잔잔한 걸 선택해서 살짝 데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데쳐서 드릴 거예요. 데치는 거는 소금물에다가 팔팔 끓을 때 뜨거운 부분부터 넣었다가 발에 넣고 살짝 두께나 크기에 따라서 2, 3분 꺼내서 냉수에 헹군 다음에 냉장 보관에다 쓰시면 되고요. 또 냉동 보관에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데쳐 놓은 거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얼갈이. 얼갈이, 그 다음에 된장 무침에 좋은 거는 우리가 보통 얼갈이 무침, 여기는 없더라고요. 열무 무침. 그래서 우리 그 데쳐서 먹을 수 있는 채소류 다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듬나무, 우리 저기 겨울에 가니까 비듬나무 무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추장도 좋지만 된장도 괜찮아요. 구수한 맛이 나죠. 그래서 얼갈이를 주로 많이 해 먹고, 무친 거를 바로 국을 끓여도 괜찮아요. 찌개를 끓여도 괜찮아요. 무친 거를 냄비 밑에다 깔고 생선을 얹어서 조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래기, 여러분들이 여기도 시래기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말리면 시래기 괜찮아요. 살짝 데쳐서 말리세요. 말려서 보관했다가 다시 삶아서 우린 다음에 삶아서 삶은 거를 된장에다 조물조물해서 시래기 국 끓여도 되고 조림을 할 때 생선 조림 할 때다 깔고 해도 참 맛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알면 응용이 많죠. 그래서 오늘 된장을 했는데 이거는 데쳤지만 양념은 생으로, 된장을 물론 생으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양념 간장을, 양념 된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념은 된장을 먼저 넣고 된장을 그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된장을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년까지는 몇 그램, 앞에서 설명할 때 된장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간장 몇 그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적은 양을 조리할 때는 그 그램을 저울에 달기가 힘들어요. 집에서는 적은 양을 기본으로 할 때는 스푼을 이용하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된장은 제가 볼 때 요만큼 할 때 우리가 얼만큼 집어넣으면 짜기 나름인데요. 된장이 짜다, 집에 된장인데 엄청 짜다 그러는 건 조금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된장 양을 넣고 오늘은 제가 한 큰술 정도를 넣겠습니다. 된장이고 이 맛이 된장이 짜면은 이 맛을 희석시킬 양이 필요해요. 된장의 구수한 맛을 주는데 희석시키기 위해서 뭐를 제가 넣죠?
멸치 국물을 제가 준비했어요. 멸치를 우리가 지금 멸치는 이거죠? 멸치. 멸치를 내장을 빼고 내장은 쓸개가 있어요. 쓴맛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빼야 돼. 똥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산 거는 겉에 먼지가 미세먼지 많이 묻어 있어요. 그죠? 흐르는 물에 항상 씻은 다음에 물에다 담궈서 다시마와 함께 담궈서 하루 전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을 끓이세요. 우려놔두세요. 마늘을 이렇게. 이거는 사실 제가 집에서는 이거 내가 막 그냥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재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교재대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재인에게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은 처음 하실 때는 교재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아 이거 레시피대로 하니까 마음에 안 드네? 짜네? 맨데? 있잖아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하듯이 막 해버리면 여러분 교재하고 달리게 해버리면 그냥 맛있네? 이래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대로 하면 여러분이 해보고 아 나는 여기서 마늘을 좀 줄일래? 장을 좀 줄일래? 늘릴래? 고춧가루 늘릴래? 요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대로 해야만 고칠 수가 있다. 그게 제거 좋다라는 게 아니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에 맞게. 파하고 마늘, 우리가 앞으로 양념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파가 같은 크기로 다져졌을 때 파가 하나면 마늘은 반 개 넣으시면 돼요. 파와 마늘의 비율은 2:1의 비율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파하고 마늘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들어가죠? 네, 양파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짠맛을 희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쌈장으로 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술로, 여기 있는 작은 술로 이용한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단맛과 감칠맛 줘야 되겠죠? 멸치 국물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 된장이 너무 짜다. 그러면 설탕에 고소한 단맛을 조금 주면 감칠맛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깨소금도 넣고요. 이게 깨소금입니까? 깨소금도 우리가 양념으로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를 견과류, 종시류를 우리가 먹는 양, 먹는 식재료를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흔한 재료 갖고 있으세요. 특히 여기는 현재 여기 걸 썼어요. 고소한 맛이 드래요. 고소한 맛이 드래요. 드라니까 이거를 넉넉히 넣어서 이거를 종시류의 그 영양 섭취의 어느 재료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참기름도 역시 고소한 맛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좀 더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난 고소한 맛은 나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고추 통깨로만 깨소금만 양념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집 된장 같으면 좀 더 까맣을 수 있고 더 짤 수 있어요. 그럼 된장량은 줄여야 되겠죠. 멸치국물 좀 더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멸치국물 시름은 소고기 국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된장의 맛을 어우러지게 하는 부재료들과 같이 어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여요. 멸치국물이 들어간 만큼 이대로 묻히면 물기가 많아지고 어우러진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된장의 맛을 주기 위해서 어우러지게 끓입니다. 그래서 끓여주는데 농도를 내가 이 배추를 아주 물기 없게 짜박짜박하게 아주 물기 없이 이렇게 묻혀보겠다 그러면 바짝 졸이세요. 바짝 졸이고 물기가 좀 흥건하니 좀 해도 되겠다 싶거나 묻힌 다음에 졸이거나 할 때는 여기다 그냥 묻힌 다음에 졸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 된장의 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매운맛이 나면 좋겠어 그러면 아까 빨간 고추 대신에 청양고추 여기 칠리바디가 다져서 뭐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끓여서 어우러진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맛이 맛있으면 뭘 고추를 마시는지 이걸 많이 만들어 먹고 된장 무침 양념 그래서 된장 무침 양념 된장 조림 양념 그 다음에 이렇게 우거지 깔고 무청 깔고 졸이세요. 이거를 쌈장으로 쓰실 때는 요 된장을 쌈장으로 희석할 때는 두부를 넣어서 두부를 이렇게 으깨서 넣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큰 종류도 으깨서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쳐놓은 거니까 데쳐서 그냥 또 먹어도 상관없는 양이죠. 묻힐 거니까 그죠? 깨끗이 크기는
만약에 이파리가 좀 넓으면 좀 좁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콩나물을 좀 섞어서 줄기만 따가고 사각사각 그렇게 해서 좀 삼겹살을 졸여준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한 거지만 많이 넣고 무침에 쓰시면 아주 간편한 것도 여기다가 꽃장을 좀 섞어서 응용하시든지 7인파리 동물로 빨간색, 파란색 넣어서 넣는다든지 고춧가루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견과를 좀 다해서 넣는다든지 기본 된장에다가 멸치국물에다가 나머지 파마늘을 기본으로 넣고 고춧가루 아니야 깨소금하고 참기름 넣고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견과류 내가 조금 끓고 싶은 향신료 넣어도 괜찮습니다. 된장을 베이스로 한 무침. 여러분은 이따 이거를 무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조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끓여볼게요.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알루미늄 그릇이 안 좋아서 못 쓰게 하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스테인리스로 옆에서 붙어요. 그래서 제가 알루미늄 그릇을 실습 시간에 딱 빨리 할 때는 써요. 왜냐면 안 타게 잘 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졸여도 괜찮을까요? 된장이 까마면 까만 색깔로도 또 고소한 맛이 좋아요. 근데 이건 파는 된장이라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우리 무침은 뭐예요? 이 배추에는 데쳐가 아주 그냥 아니 싱거워요. 딱 소금물에 데쳐가지만 싱거워요. 조물조물조물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조물조물 해줘야 돼. 이렇게 젓가락으로 휘 젓는 건 일본 음식 같은 거죠. 제가 힘이 센가 봐요. 손으로 조물조물조물 해줘야 세포 사이에 간이 쪽쪽 되고 그 사이에 뽀얀 국물이 나온 만큼 해줘야 잘 어우러진 나물과 맛있어요. 젓가락으로 휘 젓어 놓으면 부풀어요 맛이. 그죠? 그래서 조물조물 그 손맛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수업을 또 하고 또 실습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니까 손 식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끼는 거예요. 완성 접시는 레벨 한국 같으면 있는 나물, 지금 계절적으로 나오는 나물, 색깔이 좀 허해가지고, 그죠? 된장이. 여기는 된장 못 쓰시나요? 이거 사서 쓰세요. 이거 쓰세요? 그렇죠? 이건 색깔. 색깔이 조금 저는 진했으면, 개인적으로. 진했으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무친 거를 깔고, 고등어 같은 거 좀 맛있어요. 네. 네. 올려놓고 끓고 나서 10분 뚜껑 열고 끓고 나서 10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멸치가 크고 좀 푸실해요. 푸실푸실하다 보니까 끓였더니 뿌얘진다고 풀어지듯이 그렇긴 한데 한국 멸치 진짜 좋은 거는요 10분 끓이면 막 해가 설마가 하얀 국물이 나오죠. 근데 지금 약간 뿌옇죠? 넣어주세요. 다시마하고 멸치를 3시간 이상 우려놨다가 담궈놓으세요. 냉수에다가 담궈놨다가 그러면 얘가 푹푹 불겠죠? 다시마도 불겠죠? 그리고 뚜껑 열고 끓여주는데 10분 끓고 나서 10분 그래야만 보통 멸치를 10분 정도 끓여주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10분 내지 15분 그러면 우리지 않은 거를 10분 내지 15분 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멸치 맛이 우러나지도 않아요. 안고 그냥 버려야 돼. 이게 더 맛있어. 지금은 얘 하나도 맛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동안에 끓이는 거는 아무 그래서 깔끔하게 버려도 안 아깝죠. 이때 다시마는 또 충분히 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졸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고 졸이거나 묻혀서 드셔도 상관없고요. 이거 쫑쫑해갖고 약간 여기에 묻혀서도 괜찮아요. 채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멸치국물을 섞어보면요